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골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먹는 여드름약 로아큐탄에 대한 제 견해를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로아큐탄이나 이소티논과 같은 먹는 약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셔서 제 견해를 그리고 제 입장을 이렇게 밝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참고 문헌은 서대영 교수님 서울의대 피부과학 교실 서울대병원 여드름연구실 여드름의 약물요법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여드름은 피지의 과다 분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피지의 과다 분비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시작이 되죠. 피지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결국 여드름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지의 과다 분비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통제하는 것이 매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피지 조절 자체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먹는 여드름약 복용이죠. 먹는 여드름약에는 처음에는 로아큐탄이라는 이름으로 약이 나왔고 그리고 카피약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소티논 혹은 아큐테인과 같은 약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먹는 여드름약, 여러분들이 로아큐탄 그리고 이소티논 이렇게 알고 계신 이 약의 주성분은 이소트레티노인입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은 제1세대 레티노이드예요. 먹는 레티노이드죠. 매우 효과적으로 피지의 분비를 조절하는 약물입니다. 재밌는 것은 피지 분비만을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여드름균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드름을 아주 매우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약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염증 반응, 피지선의 활발한 활동 모두를 억제하면서 여드름 케어에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아큐탄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약학정보원을 참고했습니다. 피지를 억제하는 것은 피지선의 감소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를 조직검사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이소트레티노인을 베이스로 하는 먹는 약은 처음 심한 여드름에만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서서히 적응증이 확대돼서 이제는 과한 피지 분비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여드름이 나지 않고 피지 분비만 심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카피약인 이소티논입니다. 약학정보원을 똑같이 참고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부작용은 기형 증상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이플래치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먹는 여드름약을 만드는 제약회사에서는 권장 피임 기간을 약 1개월 이상으로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임신 관련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구순염입니다. 입술에 부작용이 유발되는 것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로 염증이 유발되거나 입술이 쩍쩍 갈라지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부작용은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한 1, 2주 내에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피부건조증, 결막염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안구건조증이 유발되기도 해요. 생리불순이나 근육통, 관절통도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유발 자체는 드문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피부에 과다한 건조가 습진의 형태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습진을 여드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실 먹는 여드름약인 로아큐탄이나 이소티논이나 이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을 베이스로 한 약들은 무서운 부작용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의 사용량 자체를 줄이면 부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드름약의 복용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소트레티노인은 간 효소 및 혈중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사라이드 상승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부작용 등과 문제들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먹는 약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고 간 수치를 미리 잰 뒤에 약물을 그에 맞게 복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물 복용량을 몸무게와 피부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를 찾으시면 물론 주치의로 꾸준히 장기적으로 방문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약물 복용량이나 이때까지 먹어온 이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피부 상태에 맞는 양의 여드름약을 적절하게 처방받고 드셔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다시피 먹는 여드름약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라섹 수술로 인해서 안구건조증도 가지고 있고 어릴 때부터 간수치가 좀 좋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께서 시력이 저하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게다가 얼굴을 제외한 부위에 피부 건조증이 심하게 유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약 복용이 쉽지 않습니다. 먹는 여드름 약을 복용하지는 않지만 저는 바르는 연고와 적절한 스킨케어로 충분히 여드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여드름을 꾸준히 관리해온 저는 바르는 약과 스킨케어로도 여드름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우 심한 피지 분비와 매우 심한 중증 여드름 유발에는 여드름 약이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여드름 약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여드름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헌혈은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혈을 받는 만약에 분께서 임산부시라면 그 혈액을 수혈받음으로 인해서 또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는 먹는 여드름 약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는 여드름 약이 언젠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간수치와 부작용, 임신과 기형에 대한 걱정 없이 여드름 약을 먹을 수 있는 그날이 과연 올 것인지 궁금해지는 밤입니다. 먹는 여드름 약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과 주장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따로 이렇게 제 의견을 그리고 제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드름 약 로아큐탄에 대한 견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준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